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가 데트 파이낸싱과 에쿼티 파이낸싱 중 어떤 금융 기법을 선택하였느냐에 따라 투자자에게는 사채권자 또는 주주라는 서로 다른 법적 지위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금융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는 회사의 투자자라는 면에서 사실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는 투자 원금에 일정한 수익을 덧붙여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투자가 성공적인 투자가 되려면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잘 운영해서 최대한의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회사가 이 자금을 제대로 잘 사용해서 돈을 벌어줘야 하고 그렇게 번 돈을 빼돌리거나 엉뚱한 곳에 투자해서 날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상법상 장치가 바로 이사의 충실 의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회사라는 것은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한 법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결국 자연인인 회사의 임직원을 통해 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 제393조는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상법이 상정하고 있는 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인 것입니다. 즉,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주체는 이사회이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그 책임하에 임직원을 총 지휘하여 집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결국 회사의 영업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인 이사들입니다.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들에 대해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사에게 충실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회사에 투자된 돈이 엉뚱한 것으로 새지 않고 투자 목적에 따라 잘 쓰이도록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회사의 이사가 직접 주주나 채권자에게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은 회사입니다. 이사들이 회사를 위하여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확보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면 그 궁극적인 혜택은 회사의 투자자인 주주와 채권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충실 의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상법은 막연히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경제적 의미에서는 회사라는 별도의 이익의 주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즉 회사가 당사자가 된 모든 거래의 손익이 회사라는 그릇에 담기면 이것이 각 이해관계자에게 각자의 권리 내용에 따라 분배되는 것일 뿐이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의미에서 회사의 주인이라 여겨지는 주주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금융채권자는 대출, 사채 인수 등을 통해 투자 목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들입니다. 이 강의에서 제가 주주와 대비되는 투자자를 언급하고 있는 채권자는 금융채권자를 말합니다. 한편 회사는 그 영업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당사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자들을 기타 상사 채권자라 분류하였습니다. 한편 회사의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종업원 역시 회사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이란 과연 누구 이익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사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영미법 국가는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로지 maximum interest of shareholders, 즉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들은 회사를 주주하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실체로 파악하여 법인 자체로서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합니다. 또한 독립된 실체로서의 법인은 단순히 주주만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스와의 계약관계의 총합으로 취급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논리적으로는 이 모든 총체적 이해관계에 부합하여야 회사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회사의 이익을 규정해버리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연 그것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떡하죠? 즉 주주에게는 플러스이지만 채권자에게는 마이너스인 경우 이사는 이게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사의 이익에 반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이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일이 계산한 후 그 총합이 가장 큰 걸 택해야만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한 것이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떤 결정을 하려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라고 할 때 이사는 과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사실 해묵은 논의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이사가 고려해야 할 회사의 이익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를 두고 애돌프 에이버그와 E. 메릭더드 간의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주된 내용은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판단할 때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인가 아니면 회사 자체의 사회적 책임도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버얼은 주주 중심주의를 주장하였던 반면 더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1900년대 초에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 제도가 발전하면서 경영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버얼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하버드 로우 리뷰에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1931년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 버얼은 회사는 주주의 재산이며 재산 소유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경영자의 지위는 주주를 위한 수탁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회사 또는 경영진에 부여된 모든 권한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nly for the rateable benefit of all the shareholders라고 하고 있으니까 오로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버얼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더드 교수가 1932년 하버드 로우 리뷰에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에서 더드는 The existence of the corporation as an entity separate from the individuals who compose it meant that it could be conceived as a person imbued with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드는 회사가 단지 주주의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무도 수행하는 경제적 기관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이사는 주주 이익뿐 아니라 고용인 및 일반 공직, 고객 등 주요 회사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담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롤과 더드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근본적으로 회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대한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봐야겠습니다. 법인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크게 법인 의제설과 법인 실제설이 있지요. 법인 의제설은
법인을 자연인에 의지하여 법이 인정한 인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법인 의대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파악하게 됩니다. 법인 의제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파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only for the rateable benefit of the other shareholders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인격체로 파악하는 법인 실제설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법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하는 문제와 회사의 존재 이유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는 당연히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만 하는 쟁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인 의제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항상 회사는 오로지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해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법인 실제설과 법인의 사회적 책임론은 한 묶음으로 논의되는 것이 대세입니다. 어쨌든 이사의 충실 의무의 내용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2006년 영국의 회사법 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잠시 영국 회사법상 회사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 과거에는 To generate maximum value for shareholders, 즉 주주가치 극대화가 회사의 유일한 ultimate objective라고 여겨졌습니다. 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자연인과 달리 회사의 ultimate objective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보유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극대화가 유일한 회사의 목적이라고 파악하게 되면 주주가치 극대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행위는 회사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가 되고 맙니다. 영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970년대 후반 무렵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각종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위 스테이크홀더 프로포절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논의는 오로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라는 기존의 원칙에서는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따른 이러한 논의들은 2006년 영국 회사법 개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회사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영국에서는 Ultimate Objective of the Company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Pluralist Approach와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라는 두 가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Pluralist Approach는 회사를 단지 주주가치 달성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말고 회사의 목적에 주주가치 극대화 이외에 다른 범주의 이익 추구도 포함시키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존의 회사의 그 Ultimate Objective의 다른 목적들도 동등한 우선순위를 보유하고 추가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수의 Ultimate Objective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는 일종의 절충안입니다. 기존의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입장에 스테이크홀더 스테어리를 약간 강요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회사의 유일한 목적이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이때 회사의 유일한 목적으로서의 주주가치 개념을 약간 포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회사와 관계된 주요 이해관계인의 이익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는 회사가 원활하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종업원, 고객, 공급자, 그리고 회사가 속하는 지역사회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요. 이러한 행위들도 결과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여 주주가치의 제고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슬라이드에 인용된 BTI 컨설테이션 다큐먼트는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가 Company Law Reform 추진 과정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에 따른 회사의 목적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회사의 목적에 관해서 BTI 보고서는 The ultimate objective of the company is to generate maximum value for shareholder 라고 함으로써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전히 주주이익 극대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입장하고 동일하죠. 그런데 전통적인 입장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지만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는 but 이하의 부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But this is to be enlightened by the recognition that a wider range of interests can be served as subordinate to the overall aim of achieving shareholder value, and indeed will probably need to be, so as to avoid short-term concentration on profit levels, and instead have regard to the fostering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which will bring greater benefits in the longer term. But also, this is to be enlightened by the recognition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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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함으로써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목적은 that 이하에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enlightened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nlighten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우쳐 한 차원 높아진다는 뜻이니까 우리말로 딱 떨어지는 단어를 찾긴 좀 어렵지만 뭐 승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뭘 인정하라는 것인가요? 보시면 A wider range of interests can be served as subordinate to the overall aim of achieving shareholder value라고 합니다. 즉, shareholder value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차적 수단으로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또한 indeed 이하의 부분은 그렇게 해야만, 즉 shareholder value 달성을 위한 부차적인 수단으로 보다 다양한 범위의 이해관계를 인정해야만 회사가 단기적 이익 달성에만 집중하는 것을 피하는 대신 협조적인 관계 강화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란 회사의 유일한 목표는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전통적인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치라는 개념의 범위를 다소 enlightened함으로써 스테이크홀더 세어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절충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당장 주주들에게 금전적 혜택을 선사하는 것뿐 아니라 회사의 계속적인 영업활동과 관련 있는 다양한 범주의 이해관계를 증진시키는 것도 주주가치 제고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해석하자는 겁니다. 영국 회사법은 2006년 개정 시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를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는 2006년 개정 영국 회사법 제172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제172조 전문입니다. 개정회사법 172조 1항에 따르면 A director must act in a way he considers in good faith would be most likely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 for the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추구해야 하는 직접적인 목표는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company입니다. 그런데 그 success of the company라는 것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냐면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 즉 주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주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여야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72조 1항의 법문을 보시면 주주의 이익이라는 표현을 할 때 benefit of its members라고 하지만 하지 않고 benefit of its members as a whol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고려해야 되는 주주의 이익이란 주주라는 하나의 집단, 즉 collective body의 집단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주주라거나 우선주와 같이 특정한 종류 주주 또는 전체 주주 중 특정 집단에 속하는 주주들의 이익만을 선별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가 회사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주주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은 원래 판례법인 커멘로우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전통적 입장을 2006년 회사법에서 성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주 집단의 이익을 고려해서 회사를 경영하라는 회사법 172조 1항의 충실 의무는 Subjectively Assessed Obligation, 즉 주관적 평가가 필요한 의무입니다. 보시다시피 법문에서는 특정 행위가 과연 주주를 위한 것이라고 볼 것이냐, 이 판단 방법으로 In a way he considers in good faith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 게재될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회사의 성공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이사에게 부여하고 있는 172조 1항은 shareholder value approach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의 궁극적인 수혜자, 즉 ultimate beneficiaries는 주주일 뿐 다른 stakeholders는 아닙니다. 이 점에서 172조 1항은 common law의 기존 입장과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172조 1항은 이사가 그러한 충실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사가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The likely consequences of any decision in the long term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열거되어 있는 것이 A number of other stakeholder interests, such as the company's employees, suppliers, customers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주가치 극대화가 유일한 고려 대상이라는 기존의 커먼로 입장에서는 살짝 벗어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에 입각한 제172조 1항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파란 박스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It is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which remain the dominant concern.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long-term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입니다. Interests of other stakeholders are relevant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help to inform the director's views of the long-term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그러니까 주주 이외의 스테이크홀더의 이익은 주주 및 회사의 장기적 이익에 관한 이사들의 견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만 의미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회사법 172조 1항은 이사가 충실 의무를 이행함에서 일정한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면서 have regard to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문에서 사용된 have regard to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유권 해석은 여기서 말하는 have regard to는 think about이지 단순한 ticking the box, 즉 그저 통과 의례로 점검만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생각해보니 172조의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ave regard to란 그저 한번 생각해봤으니 됐어 뭐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 입법 목적에 걸맞게 충분히 감안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영국 회사법 제172조 1항은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차적으로만 감안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주의 이익이 최선으로 고려되는 것이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라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의 이해가 주주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이사에게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하면 결국 채권자의 이익이 주주를 위해 희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법이 이런 사태의 발생을 용인한다면 채권자는 회사에 돈을 데려가지 않겠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따라서 채권자들이 안심하고 회사에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려면 무언가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한 질문에 대한 답은 회사법 172조 3항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이 주황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이 172조 3항의 문구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The duty imposed by this section has effect subject to any enactment or rule of law requiring directors in certain circumstances to consider or act in the interests of the creditors of the company. 즉, 172조에 규정된 duty는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사들에게 회사의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하거나 또는 그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법규의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ny enactment란 구체적으로는 Insolvency Act의 214조를 말합니다. Insolvency Act 214조는 wrongful trading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Insolvency Act 제214조가 적용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법 172조 3항에 따라 172조 1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사는 Insolvency Act 제214조에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Insolvency Act 214조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Insolvency Act에 따라서 정식으로 도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정식으로 도산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그 도산이 임박한 시점부터는 바로 이 wrongful trading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회사법 172조 1항에 따라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near insolvency 시점부터는 회사법 172조 3항에 따라 172조 1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요. 이사들은 Insolvency Act 제214조에 따라서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near insolvency 시점을 기준으로 이사들의 충실 의무의 대상은 주주에 대한 것에서 채권자에 대한 것으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Explanatory Notes to the Companies Act 2006는 영국의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가 회사법의 해석을 돕기 위해서 내린 유권 해석입니다. 이 유권 해석을 보시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유권 해석은 국회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일부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참고자료에 불과하고요. 여기 이 유권 해석을 내린 DTI는 지금 현재 이름이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로 변경되었습니다. 영국 회사법 172조 3항에 따라 near insolvency 시점부터 회사법 172조 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우선 적용되는 도산법 조문은 Wrongful Trading이라는 제목의 제214조입니다. 도산법 제214조에 따르면 이사들은 take every step with a view to minimizing the potential loss to the company's credito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 채권자들의 잠재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에게
채권자의 이익을 최대한 동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산법 제214조 조문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14조가 적용되는 시점은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The company has gone into insolvent liquidation입니다. 즉, 정식으로 도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214조가 적용되는 또 한 가지 경우는 The directors knew or ought to have concluded that there was no reasonable prospect that the company would avoid going into insolvent liquidation. 그러니까 회사가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것을 회사가 알았거나 또는 알수 있었더라면 그 시점부터는 214조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도산 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 이사로서 회사가 도산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경우, 내지는 과실로 인해 그러한 가능성을 간과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주주를 향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채권자에 대한 주임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near insolvency 시점부터는 회사법 172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도산법 제214조하고 회사법 제172조 1항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더라도 법 조항 간의 상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산법 제214조에 의해 주주들에 대한 의무가 면제되므로 도산법 제214조가 적용되는 시점, 즉 near insolvency 시점부터는 회사의 주주들이 회사법 172조 제1항 소정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사들에게 소송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near insolvency 시점부터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을 주주에서 채권자로 전환시키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전환은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의 부채 비용을 externalize, 외부화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입니다. 회사의 재정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주주들은 한탕을 노리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 투기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즉, gambling the farm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실 의무 대상을 채권자로 전환시키면 이사는 주주들의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판례법에서 insolvent 또는 doubtful solvency 상황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채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판결들이 바로 그런 판결들입니다. 이렇게 near insolvency 시점부터는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 대신 채권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 탁월한 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도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문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near insolvency라고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도산 절차라는 공식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야 다툼이 없겠지만 회사의 이사로서 회사가 도산에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던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부터인가는 매우 애매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면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지 매우 헷갈리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판례가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결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관성도 떨어지고 또한 제시하는 기준들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삼기에는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니어 인솔번스 시점부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채권자로 전환된다는 법 규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결국 회사를 실제로 경영할 때 그 회사 경영의 지배 원리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버트 컴퍼니를 지배하는 이익은 주주의 이익이지만 인솔번시 개시 이후 및 인솔번시가 개시되기 직전의 그 트와일라이트 존에 있는 회사 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입니다. 한마디로 설버트 컴퍼니 이사의 피듀셔리 듀티는 shareholders focused인 반면 인솔번시가 예상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creditors focused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가 shareholders focused냐, creditors focused냐에 따라 이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shareholders focused 시기에는 이사가 어떤 경영 전략을 평가하고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주주의 리스크 프로파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는 과연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 무엇이 최선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판단에는 다른 스테이크홀더들과 관련된 사항들도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분석에는 채권자 이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shareholders focused 시점에는 이사의 경영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는 채권자 이익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near insolvency 시점부터는 이사들은 회사의 모든 전략적 결정에 채권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near insolvency 시점에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채권자 보호를 거론하는 것은 회사가 채권자의 희생하에 회사의 부채 비용을 외부화하는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near insolvency 시점 이전에는 회사가 부채 비용을 외부화할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채권자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시점에 이르러서 비로소 채권자 보호를 들먹이며 이사의 피드셔리 규칙을 전환시킨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에는 부채 비용의 외부화 위험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그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나한테 돈 빌려간 채무자가 그 돈으로 엉뚱한 짓에서 날려버리면 나는 돈을 회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무자가 엉뚱한 짓을 할 위험은 채무자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기 전이라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near insolvency 시점 이전이라도 채권자들에게 무언가 안전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자, 투자 위험과 관련한 채권자의 상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주주와 채권자가 보유하는 권리의 차이를 기억하십니까? 채권자는 채무자인 기업의 재무 상태와 무관하게 이자율에 상응하는 고정된 이익을 누릴 수 있었지요. 반면에 주주는 어떻습니까? 주주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에만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는 한 주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 금액은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 프로핏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모두 주주에게 귀속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손실은 1차적으로 주주의 불이익이 되는 거죠. Shareholder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라는 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1차적으로 주주에게 귀속되고 채권자는 고정이익을 주주의 우선에서 받을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적 권리가 있어도 회사가 망하면 사실상 받을 방법이 없겠죠. Insolvency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서 회사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이르게 되면 채권자도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이르기 전, 즉 설번트 컴퍼니의 경우에는 회사가 다소 적자를 내더라도 채권자들은 원리금 회수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채권자들은 이자율에 상응하는 범위로 이윤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초과 이윤을 내더라도 채권자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회사의 업사이드 프로핏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주의 입장은 방금 살펴본 채권자의 입장과는 반대이지요. 주주가 보유하는 배당금 청구권은 배당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absolute right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주의 수익은 확정 수익이 아니지요. 배당금 청구권은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금전 청구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결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배당 지급일에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 배당금에 대해서는 주주도 법적으로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Show the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 이 룰은 배당금 지급만이 아니라 회사 청산, 즉 liquidation of the company의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회사 청산 시에도 주주는 모든 채권자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고 남은 잔여 재산이 있을 때그 잔여 재산에 대해서 잔여 재산 분배 청구권을 보유할 뿐입니다. 반면에 회사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 초과 이윤은 거의 대부분 주주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주주와 채권자가 노출되어 있는 회사의 경제적 위험의 수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적어도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 동안에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위험이란 경영진이 회사를 갬블링 파ーム으로 만들어 버리는 정도의 위험에 불과합니다. 반면 주주는 어떨까요? 주주는 Show the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 원칙에 따라 투기적 경영 위험뿐 아니라 정상적인 경영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겪어야만 하는 사업 실패의 위험까지도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위험은 주주가 되어 있는 위험의 부분 집합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주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자체가 바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서번트 컴퍼니에서는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번트 컴퍼니에서의 주주의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회사가 투기적 투자로 인해 망가지면 주주 역시 자기들의 투자 원본, 그러니까 주식 취득 가격이죠. 이 투자 원본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 보유 이윤이 있는 흑자 기업이라면 이건 원래 주주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식의 시장 가치는 주주의 취득 원가보다도 높을 수 있는데 이런 기업이 투기적 투기로 망가지면 주주는 이 모든 것을 날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썰번 캠페인에서는 주주들이 경영진이 투기적 투자를 자행하는 것을 견제할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썰번 캠페인이라면 채권자들은 주주들이 경영진의 투기적 투자만 잘 견제해 준다면 자기들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이익은 충분히 보호가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자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업사이드 프로핏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이자 지급이 확보될 정도의 지나치게 안전한 프로젝트만 주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솔번 캠페인이라면 회사의 경영 전략은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excessively low risk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채권자들의 리스크 애프타이트는 솔번트 캠페인의 경영 전략과는 같이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주주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으로부터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윤 창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지나치게 투기적인 투자가 아니라면 약간의 위험은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번트 컴퍼니의 경우 주주들의 리스크 애피타이트는 회사의 경영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투주의 리스크 애피타이트와 크레디터의 리스크 애피타이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주주는 비록 약간의 위험이 수반되더라도 현재 가치가 높은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반면 채권자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다른 주주와 채권자 양쪽에 모두 지배권을 부여하게 되면 결국은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가는 꼴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주주와 채권자를 모두 운전석에 앉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주주와 채권자 중에서 누구에게 지배권을 줄 것인가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누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장기적인 회사 경영에 더 바람직한가? 둘째, 그렇게 한쪽의 주도권을 인정한 경우 다른 한쪽이 부당하게 불치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가? 입니다. 첫 번째 질문,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장기적인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리스크 애피타이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채권자보다는 주주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게 한쪽이 주도권을 인정한 경우 다른 한쪽이 부당하게 불치게 손해를 입을 가능성은 없는가? 자, 솔번체 컴퍼니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은 주주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에 부분 집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한 채권자는 자동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고 해서 주주가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솔번트 컴퍼니에서는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채권자보다는 주주에게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소위 니어 인솔번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전혀 타당하지 않게 됩니다. 회사의 적자 폭이 커져서 잉여금이 바닥나고 납입 자본금마저 모두 잠식되는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 잠식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이 상당 부분 잠식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주주들의 리스크 애피타이트는 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주들은 excessively risk 프로젝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회사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사실 회사가 망해봤자 주주는 더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성공하면 여전히 업사이드 프로핏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주주들은 한탕주의 도박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이사들은 투기적 투자를 강행하는 결정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시점부터는 Shareholders First Rule in Relation to Losses는 더 이상 채권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푼이라도 남아있는 회사의 자산은 채권자의 원리금 회수에 쓰일 수 있는데 어차피 주주들은 건질 게 없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걸 채권자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뭔가 한탕하자. 그래서 투기적 투자를 원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점부터는 모든 경제적 리스크는 바로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쿼티는 더 이상 데트를 위한 쿠션 기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부터는 법이 직접 개입해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이렇게 두 개입니다. 상법 382조 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아가 상법 제382조 의3은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을 합치면 대략 영국 법상 fiduciary duty와 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은 회사를 위하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의 이익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회사법처럼 near insolvency 시점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전환되는 문제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되어 채무 초과 상태가 발생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 절차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파산의 경우에는 청산이 주업무이고 더 이상의 영업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생 절차란 채무 조정을 통해 회사를 살려서 다시 정상적인 회사로 되돌리는 절차이므로 회사의 영업활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사회가 보유하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관리인에게 부여됩니다. 이러한 관리인의 지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는 이들 간의 이해상충 시 관리인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음의 질문에 대해 간단한 답을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업 금융의 양대축을 이루는 debt financing 및 equity financing과 관련된 자금 제공자의 법적 지위는 채권자와 주주로 각각 다르지만 금융 투자자라는 면에서는 공통됩니다. 금융 투자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주주와 채권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